네, 안녕하세요. 영어과 김한성입니다. 오늘은 9월 모의평가 34번 지문 관찰의 결과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문의 관찰 및 요약을 나누고, 두 번째로 평가관이 선정한 글의 서술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관찰 및 요약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지문은 소재로 자전적 기억의 이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심리학은 정원이고 문학은 황무지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라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탐구적 독해, 즉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독해를 위해서 비유가 나오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방식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학은 규칙적이고 문학은 불규칙적이다 라는 연결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새로운 소재인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소재가 나왔다고 해서 앞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탐구적 독해를 위해 앞선 내용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불규칙적이다, 이전에도 불규칙적인 문학과 규칙적인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아이들이 불규칙적이고 그거에 대한 재진술이 나와 또 아이들이 불규칙적이다 라는 말이 나온 후에요, 주제로 규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의 불규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규칙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 소재는 자전적 기억의 이해이고요. 이 친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심리학과 문학을 정원과 황무지로 비유하면서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아, 정원이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황무지가 불규칙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소재는 어린아이의 마음이고요. 이 소재가 이전 내용과 전혀 단절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불규칙적이다 라는 서술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주제는 규칙적인 심리학자들은 불규칙적인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불규칙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글의 전체적인 관찰과 글의 요약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평가원이 수능을 위해서 선정한 지문들은 어떤 서술 구조 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을 보면요. Psychology is a garden, literature is a wilderness. He meant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He meant. He meant 라는 건 그는 의미했다. 앞에 나온 내용이 너무나 비유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는 he meant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 방식을 봤을 때 수능에서 선정된 글의 서술 방식은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필히 직간접적으로 제시하는구나 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Young Children's Minds 라는 새로운 소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가 나왔다고 해서 이전에 나왔던 자전적 기억의 이해와 심리학과 문학에 대한 내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끌고 와서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은 내용이 나오고요. 또한 아이들의 특징을 봤을 때 Child's more unruly and imaginative ways of talking and thinking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불규칙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소재가 등장했을 때 얘는 무조건 앞 내용과 연결성을 지니는구나. 따라서 사이콜로지스트는 규칙성, 더 차일드는 불규칙성이라는 속성을 여기다 씌워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요, 얘는 결론이자 주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may have to라는 명확한 주제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몸을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무조건 여기는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평가원에서는 명확한 주제 표현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가원이 선정한 글의 서술 방식을 정리하고 PT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평가원이 서술한 글에서는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필히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는구나.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수자가 등장했을 때는 앞 내용과 연결성을 지니는구나. 세 번째로 주제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명확한 주제 표현을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이 글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34번 지문에서 관찰한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성이었습니다.